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법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음 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우리 4절 하겠습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분열하며 갈등하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랜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제 예배를 위하여 나혜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전동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도 건강을 지켜주셔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껏 살아온 곳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애쓰고 힘써라 하셨지만 저희들이 오랫동안 교회 단에서도 주님의 말씀 순종하여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신 사랑을 깨닫고 말씀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들은 예배가 가장 소중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세계는 전쟁과 전염병, 기후 변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러시아가 속히 전쟁을 멈추게 하셔서 우크라이나 군민들과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시고 주신 모든 것들을 주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로 삶이고 지치고 힘들지라도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 청북교회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로 세임받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부터 교회 학교 여름 성경 학교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전도스님과 상세님들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성령님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을 심령에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하독일 지역이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날마다 주를 찬양하는 신하독일 지역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215쪽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봉독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신하덕일 지역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수요일 날 그 지역에서 특송해 주는데 신화 독일 지역 압도적으로 1등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대로 송은용 목사님이신데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선교사님으로 계십니다. 목사님 그 부부는 저하고 대학교 동기 동창인데 그런데 연배가 이제 저보다 몇 살 위이시라 학교 다닐 때는 형님 하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저도 이제 한 20여 년 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전쟁 때문에 만나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현재 우리 교단 선교사님이 여섯 가정 나가 있는데 그 정부에서 다 나오라고 해서 목사님도 아까 얘기해 보니까 나올 의향이 전혀 없었는데 정부에서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여권을 전부 무효화할 테니까 전쟁 지역에서 나오라 해서 이제 아마 여권 선교사에게는 여권과 비자가 선교의 반입니다. 저도 뭐 선교사를 좀 있었는데 비자가 없고 여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무조건 나오라고 하면 그 여권과 비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나와야 하는데 제가 그 이제 좀 아까도 이제 형님 그 선교사 나가신 지 얼마 됐습니까? 그랬더니 벌써 29년.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11년 사역하다가 또 다른 부름이 있어서 우크라이나로 옮겨서 18년. 이제 저도 목회한 지 이제 30년 넘어가는데 저희들이 아마 학교 졸업하고 이제 바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마음이 착잡한 게 선교 사역을 했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니까 이제 마음이 착잡하다 하셨고 다음 주 이제 다다음 주에 어떻든 다시 루마니아로 돌아가서 그 난민으로 나온 분들을 돌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우크라이나 우리 새벽 기도 때마다 같이 기도도 하고 있는데 또 좀 감사 인사도 한다고 오셨어요. 여기 뭐 사라 여전도회도 많이 계시지만 사라 여전도회에서 저에게 선교비 쓰시라고 이렇게 좀 금액을 맡기신 게 있는데 마침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서 제가 선교사님을 도왔고 또 성도 몇 분이 저에게 선교비를 주신 게 있어서 그것을 전부 이렇게 개별적으로 주신 것을 선교사님께 보내드렸더니 그걸로 난민 돕는 데 잘 써서 우리 교회에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감사 인사 오신 김에 그러면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걸 같이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좀 말씀을 좀 현황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서 오늘 단에 서시게 됐습니다. 30년 나가서 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쓰는 현대어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한국어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언어가 분명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계속해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좀 맞아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선교사 송은영입니다. 충북 청원군 강여면 궁평리 64. 제가 어려서부터 암송하던 저의 본적입니다. 그리고 청주시 흥덕구 수이동 178. 이 주소에 가면 충렬사가 있죠. 이 충렬사에 모셔져 있는 분은 과거 임진왜란 때 부산 동래성에서 그 외국에게 순국당하신 충렬공 송상현. 이 송상현 이분이
여산송씨의 저희 할아버지가 되십니다. 저는 그 송상현 할아버님의 열 번째 손자가 됩니다. 저희 그 여산송씨 문중에서 제가 열 번째 손자가 되는데 그 여산송씨 문중에서 제가 첫 번째 목사이자 선교사입니다. 저희 선산도 청주에 있는데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님 따라서 청주 여러 번 왔었습니다만 그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오늘 이 청북교회 처음으로 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현재는 우크라이나 선교사지만 그 전에는 그 러시아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9년 전 1993년에 모스크바에 가서 러시아어를 연수하고 그 다음에 예, 극동 지역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저 PPT를 하나 보여주세요. 그 다음 장면입니다. 예, 저기 보면 이제 우리 한국이 있고 그 중국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러시아의 예,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여러분들 하면 익히 들어보신다. 블라디보스토크 있고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하바롭스크가 있는데 그 러시아 극동 지역의 수도가 하바롭스크입니다. 하바롭스크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베리아 열차를 타면 14시간 올라갑니다. 하바롭스크. 그 하바롭스크에서 제가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 하바롭스크가 극동 지역의 수도이다 보니까 그곳에 이제 러시아 개신교회들의 그 극동 교단 본부가 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러시아 개신교회 극동 교단 본부들하고 같이 협력을 그랬죠. 러시아 개신교단이라는 이제 러시아 신내 교단, 그다음 오순절 교단 본부가 다 하바롭스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 그 러시아 그 북한 북조선의 시베리아 벌목장 지휘 본부도 하바롭스크에 있었고 상당히 예민한 지역이죠. 그래서 시내 나가면 김일성 배치를단 북한의 안전부 요원들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살기가 아주 가득한 그 안전부 요원들은 늘 기대서 마주치게 되는 그런 아주 상당히 좀 그런 곳이 바로 하바롭스크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그 대표적으로 사역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러시아 개신교회와 그 목회자들의 사역을 지원하는 그런 사역을 했었고 또 하나는 그 스탈린 시절에 그곳에 살다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던 고려인들 중에 다시금 그들이 살던 고향으로 귀환하는 고려인들의 정착을 그 지원하는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하바롭스크 이제 러시아 개신교의 그 본부들이 있다 보니까 그 개신교단에 속한 러시아 목회자들이 많이 그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러시아 개신교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하바롭스크 시내 중심가에 게스트룸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그 침례교단, 오순절 교단에 멀리서 찾아오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을 모시고서 그분들에게 그 장소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음식을 대접하거나 이제 쉼터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사역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다시금 예전에 그들이 살던 그 하바롭스크 고향으로 돌아오는 고려인들에게 정착을 지원하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침례교 교단에서 멀리서 그들의 손님들이 오셨다고 모셔줄 수 있냐고 저희가 이제 가서 이제 그들을 맞이했는데 그분들이 아주 멀리서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온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온 선교사들인데 목회자들이 아니라 이제 평신도 선교사들.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우크라이나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나의 지도 찾아보니까 그야말로 아주 먼 우크라이나. 그때 그 러시아 사전을 찾아보니까 우크라이나 뜻이 우크라이나 찾아보니까 우크라이나의 뜻이 어떻게 나오냐면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변방
땅끝. 우크라이나는 그야말로 그 뜻 자체가 땅끝이자 변방,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만나서 같이 대접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 분이 나는 우크라이나에서 왔는데 수도인 키예브가 아니고 멀 시골에, 남쪽의 시골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마을 그 근처에도 당신과 같은 이카레스키 고려인이죠, 고려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도 이곳에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신들이 떠나온 고향으로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신분증이 없어서, 아무 도큐멘트가 없어서 그 기차도 버스도 탈 수가 없고 또 국경을 넘을 수가 없어서 돌아올 마음은 간절해도 올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의 사람들이 있다. 소위 무국적 고려인이죠. 국적이 없는, 국적을 상실한. 그래서 기차도 버스도 탈 수가 없고 국경을 넘을 수가 없는, 그뿐 아니라 아무 신분증이 없으니까 뭐 취업할 수도 없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도 갈 수 없고 자녀가 있어도 학교에 보낼 수도 없는 그러한 형편과 처지에 놓여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고려인들이 있다. 그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아무런 신분증이 없습니다. 주민증도 없고 여권도 없고 아무런 신분증이 없을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뿐 아니라 내 자녀들, 내 후손들에게 아무 신분증이 없을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학교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겠습니까? 어디 여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딱한 처지에 놓인 바로 당신 같은 이 까레스키 고려인들이 있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은 메시지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9절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선교하느라고 애를 쓰던 중에 한밤중에 그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 중에 그 메시지를 듣고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저도 그와 같은 메시지를 우크라이나에서 온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쉽게 갈 수가 없었죠. 제가 이제 저희 한국에 파송교회도 있고 우리 한국 교단에 총회 세계 선교부가 있는데 제가 그때 우크라이나에서 온 그 선교사들의 말을 들었다고 제가 거기 우크라이나 가겠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형편이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까지 갈까지는 지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상황과 환경을 주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가게 되었는데 그것이 2004년 7월이었습니다. 18년 전이죠. 딱 18년 됐습니다. 2004년 7월에 마침내 우크라이나 선교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가게 돼서 우크라이나 이제 수도 키예프에 갔죠. 근데 키예프에 갔더니 저희 앞서 우크라이나에 선교사로 와 있던 가정이 18가정, 우리 한인 선교사 18가정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에 간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왔다가 국적을 상실해서 아무 신분증이 없게 돼서 그곳에 갇혀 있는 우리의 고려인들을 이제 구제하러 갔는데, 그 여러분들 고려인들이 어떤 분들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우리 한국에 일제 감정기가 있었죠. 우리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 식민지. 그때 우리의 그 독립군들이죠. 독립군들이 저기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했죠. 우리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했죠. 그래서 가족들과 이제 저기 만주에 갔었는데 일본군이 만주까지 강탈했죠. 그 만주에서 밀려가서 저기 만주로 간 우리 독립군의 후예들은 이제 조선족, 만주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은 조선족,
근데 만주에서 저기 더 이제 러시아로 넘어간 우리 한인들을 고려인이라고 합니다. 고려인, 고려족. 그래서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과 후예들은 이제 조선족, 러시아로 가는 사람들은 이제 고려인, 고려족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우리 독립군의 가족과 그 후예들이 이제 갔었는데 그 당시 우리 한국이 조선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우리 뜻 있는 분들이 이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독립 자금을 모아서 줬죠. 이제 그 독립군들이 그들이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제 그 자금을 갖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썼죠.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그중 일부를 갖다가 이제 자기 자식들 가족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는데 그 순진하게 그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그거 가지고 다 독립자금을 위해서 썼어요. 독립투쟁을 하다가 일본군에게 잡혀서 감옥에 가거나 죽거나 그랬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 헌신적인 투쟁의 결과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독립을 쟁취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을 얻고 해방이 됐기 때문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 얼마 안 되는 이 독립 자금을 다 쓰고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집에는 돈이 없어요. 저기 만주에서 저기 먼 시베리아에서 하바로프스크에서 돌아오려면 여행 경비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우리 해방된 쪽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돌아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남아있다가 1938년에 소련의 스탈린에 의해서 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거죠. 그때 17만 명이나 되는 우리 고려인들이 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죠. 거기서 태반이 죽거나 겨우 살아남은 분들이 중앙아시아에서 또 한 번 2차로 강제지당한 것이 저 우크라이나죠. 저 땅끝 우크라이나. 그래서 우크라이나 가서 그 땅에서 살아남아서 정착되신 분들이 2만 5천여 명. 근데 2만 5천여 명 가운데에서 근데 넘어갔는데 1990년, 91년에 소련이 해체가 되고 없어졌죠. 근데 중앙아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갈 때는 소련의 패스워드 여권을 갖고 갔죠. 그런데 1991년에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우크라이나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여권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소련의 이제 여권을 갖고 있었지만서도 우크라이나가 독립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여권을 따로 만들고 나니까 소련의 여권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가서 저 시골에 가서 벽지에 가서 이제 그저 땅만 보고 농사 짓는데 골몰해 가지고 독립된 우크라이나의 여권을 취득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저 농사에 골몰하다 보니까 이제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하거나 하고 독립된 독립국 우크라이나의 여권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결과적으로 이제 무국적 여권이 없는 신분증이 없는 무국적 고려인이 된 겁니다. 자신이 이렇게 되니까 그 자녀들도 덩달아서 이제 무국적자, 무신분증 그런 이제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 몰라도 이제 취약연령이 돼도 학교도 못 보내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못 데려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어디 취업하려고 해도 아무 신분증이 없으니까 직장에도 못 들어가고 버스 타려도 신분증, 기차 타려도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제 표도 못 끊고 이런 아주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신사가 된 거죠. 제가 가서 보니까 2004년에 갔는데 저보다 앞서온 18가정의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무국적 그 고려인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였어요. 저희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고려인들 가운데서 무국적 고려인들을 구제하겠다는 그 사명감으로 갔는데 정작 그곳에 저희 앞서 와 있는 우크라이나 선교사들은 그 존재 자체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르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키예브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에 왔더니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영사들도 그 소식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뭔 말이냐?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들 이야기부터 한 거죠. 우리가 저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듣고 왔는데 이러저러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그 얘기를 했죠. 무법적 고려인데 이분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냐. 이분들은 이제 자신들이 아무 신분증이 없으니까 관련 관청에 기관에 찾아갈 수가 없어요. 신분증이 있어야 뭐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 돈도 없고 신분증도 없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전에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고 그지 그분들의 자료가 없는 거예요. 아무 신분증이 없으니까 어디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은 자격지심 때문에 고려인들 상호간에도 아 내가 아는 사람이고 내 친구라도 그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은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은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웃 사람한테도 얘기를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 대사관에서 그 얘기를 해도 그 당시 2004년에 그 대사님은 임기가 거의 다 끝나시는 분이다 보니까 또 논크리스천이다 보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감사하게도 일이 되니까 그 기존의 대사님은 임기가 끝나서는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대사님이 새 대사님이 부임해 오셨는데 그 대사님은 참으로 주님께서 다 예비하신 것 같아요. 그때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이제 세상 떠나신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신데 그 노무현 대통령님이 기존의 외교관이 아니라 이제 그 외교관 출신이 아니신 고려대의 교수로 계시던 허승철 교수님을 대사로 특채해서 우크라이나 대사로 파견하셨어요. 그 이분이 오셨는데 이분 말씀이 나는 전문 외교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외교적인 업무는 잘 못해도 그 당신한테 들은 이 우크라이나 내에 이 무국적 고려인들을 구제하는 이 일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 임기 동안에 그 아주 그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대사관에 대사님 발벗고 나서니까 그 밑에 직원들 영사들도 발벗고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대사관의 직원들이 대사님 발벗고 나서니까 선교사들 다 나서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예, 그 공직자들도 발벗고 나서고, 그러니까 다 이제 총동원되니까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관심 갖고 그 당시 이해찬 총리님 다 옛날 분들이죠. 그다음에 우리 국회의원들 가운데 국회 대한민국 국회의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 여러 의원들도 오시고 그 당시 특히 KBS2의 추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추적에서 기자들 와서 그 두 번 버려진 우크라이나 고려인들 얘는 특집이 이제 취재가 돼서 한국에서 방영이 됐어. 두 번 버려진 우크라이나 고려인들 그 스탈린 시대에 한 번 버려지고 또 한 번 버려진 두 번 버려진 고려인들 고려. 특집이 방영되고 하니까 반향이 컸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도와야 된다 도와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 많은 인들이 이제 합심해가지고 한 10여 년에 걸쳐서 2500여 고려인들의 무국적 거의 다 구제가 됐죠. 할렐루야. 참 감사하죠. 예. 참 그 정말 우크라이나에서 그 넓은 벌판에서 들쥐처럼 살아가던 고려인들이 2500여 명이 다 구제를 받았습니다. 그 아무 신분증이 없던 애들이 다 패스워드 받은 거죠. 근데 그러고 났더니 저희가 보니까 문제는 고려인들 가운데서 정말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일이 거의 없어요. 우크라이나는 정교회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교회, 가톨릭, 개신교 해가지고 거의 한 80%가 그 구원받은 이들인데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고려인들은 2만 5천여 명 중에 1% 아니 0.5%도 안 돼요.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이들이. 저희가 그야말로 미전도 소수 종족입니다. 고려인들. 그래서 저희가 아 이제는 우리 고려인들 대상으로 전도하고 이들을 구원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고려인들 대상에 이제 복음 전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18년간 사역을 했는데
15년은 이제 수도인 키예브에서 제가 살면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2020년에 전격적으로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남쪽 헤르손이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와 아내가 이제 같이 아들은 이제 수도 키예브에서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어서 놔두고 저희 부부가 이제 남쪽 헤르손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고전부터 이제 헤르손 지역으로 이제 선교를 다녔던 헤르손 지역에서 이제 넓은 들판에서 이제 농사짓고 일하는 고려인들 대상으로 전도하고 했었죠. 그 토대에서 이제 그 고려 마을로 이사를 가서 2020년 구체적인 지역은 스타라마야치카라는 마을로 이사를 가서 갔는데 그 마을에서 이제 처음에 어느 고려인 가정이 자기 집을 개방해서 그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 우리 한국에서 와본 또 우리 여러 이제 선교 단기 선교로 오셨던 분들이 이제 이렇게 또 선교임을 주셔갖고 또 땅을 주시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땅을 구입하고 해서 지난 2년 동안에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 헤르손 지역에 스타라마야치카 그 지역에다 교회를 2년 동안 이제 팬데믹 시대에 아주 많이 어려웠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를 3층으로 아주 잘 건축을 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멋지게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쪽 지역에는 다들 단층짜리 농가만 있지 2층짜리 건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무슨 뭐 건물을 뭐 집을 2층으로 짓냐고 그저 1층으로 넓게 지으면 되지 땅이 넓은데 그 뭐 저기 2층을 그렇게들 뭐 말을 할 정도로 근데 2층에다 3층으로 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 교회가 기차가 닿는 헤르손 시내에서 70km 떨어져 있습니다. 시골로. 아주 외진 시골이죠. 그러니까 뭐 마켓 같은 데, 마트 같은 데 가면 이제 70km로 나와야 됩니다. 왕복 140km죠. 팬덤 시대에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한 2년 동안 이제 교회 건축하느라고 좀 애는 많이 먹었지만 주님께 은혜를 주셔서 교회 건축을 이제 작년 말에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고 헌당식을 이제 준비를 하던 중에 러시아의 푸틴이 이제 전쟁 날짜를 먼저 잡고서 전쟁이 시작됐죠. 그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저희 교회가 저희 교회에서 헤르손 기차가 닿는 시내 나오는 거리나 러시아가 찾아오는 크림반도 가는 거리나 거의 같습니다. 1차적으로 러시아 군이 지금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점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다시 탈환하려고 지금 계속 전투를 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다음 장면 좀 보여주세요. PPT. 이게 우크라이나 지도고요. 이 지도에서 보면은 우크라이나의 아래쪽에 보면 헤르손이라고 보이죠. 헤르손이고 크림반도하고 그 중간쯤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예, 또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예, 여기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들 그 컴퓨터 다루시는 분들 인터넷을 찾아보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뭐 유머저머 뭐 백과사전식으로 잘 설명되어 있는데 인터넷에 안 나오는 설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떤 나라인지. 우크라이나에 제가 2004년에 갔을 때는 저보다 앞서온 우리 한인 선교사들 18가정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전쟁 전에는 70가정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70가정, 우리 한인 선교사 70가정 중에 절반 이상이 다른 나라에서 러시아나 중앙아시아에서 선교사역을 하다가 우크라이나 온 선교사들인데 이분들이 그저 선교사역 하다 그냥 온 선교사들이 아니라 러시아나 중앙에서 선교사역 하다가 추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방이 되니까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이나 뭐 한 10년 뭐 15년 이렇게 선교사역을 잘 열심히 하는데
그 선교사라는 이유로, 선교사라고 하는 이유로 추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방을 해서는 한국으로 오는 다른 가기 뭐 하니까 우크라이나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는 다른 나라에서 선교사라고 하다 추방된 선교사들을 맞아들여서 선교사 비자를 주고 선교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래서 아주 선교사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그 제가 18년간 선교사로서 이제 사역하고 있는데 18년 동안에 선교사로서 또 선교 사역 때문에 추방된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는 선교사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교사에게 선교 비자를 주고 또 선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또 하나는 유럽에 보면 이제 뭐 폴란드나 독일이나 뭐 영국이나 무슬림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십니다. 무슬림 회교도죠. 그곳에 이제 그 회교도 사원도 있고 그런데 우크라이나만큼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아주 청정 지역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여기 지도도 보여드렸지만 이 앞에 지도 하나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우크라이나. 저 우크라이나의 맨 남쪽 아래 보면 바다가 하나 보이죠? 그 바다가 이제 흑해 바다입니다. 흑해 바다. 처음에 우크라이나 하기 전에 흑해라서 바다가 파랗지 않고 검은색인가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역시 파랗고요. 근데 저 흑해 바다를 건너가면 건너가서 만나는 나라가 터키입니다. 터키. 터키가 또 상당히 대국이죠. 인구도 우크라이나 인구가 4,200만인데 터키는 우크라이나 두 배, 8,400만입니다. 인구가 상당히 큰 나라고 인구가 많은데 이 터키의 8,400만 명의 인구 가운데서 95%가 무슬림입니다. 회교도. 그리고 많은 그 회교도 국가 중에서 가장 강력한 회교도국이 터키입니다. 특히 회교도를 수출하는 나라로서 터키가 가장 강력합니다. 가장 그렇게 강력한 회교도 국가인 무슬림을 바다 하나 사이에 두고 마치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해놓던 이렇게 있는데 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저희 우크라이나까지 오는데 한 40분 건너옵니다.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유럽의 여러 나라의 회교도 무슬림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도 우크라이나에는 얼굴에 차도로 쓴 회교도 신자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청정국합니다. 그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이 좋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국토 면적이 우리 한국의 6배입니다. 6배고 산이 거의 없고 거의 다 평지입니다. 구릉지. 우리 한국은 역시 우크라이나 살다 와서 보니까 역시 산이 많더라고요.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한참 차를 타고 가다 한두 시간, 두세 시간 가다가 피곤하면 좀 내려가지고 이렇게 차에서 내려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길을 서가지고 이렇게 보면 앞에 180도가 그냥 펼쳐지는데 지평선으로 펼쳐집니다. 지평선입니다. 뭐 산도 없고 뭐 집도 없고 그냥 지평 벌판입니다. 지평선이 쫙 펼쳐지고 그렇게 뒤돌아서면 또 180도가 지평선입니다. 달리 말하면 360도 지평선이죠. 막힌 데가 없어요. 스트레스가 싹 풀리죠. 장거리 운전 한 10시간 이렇게 운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평선입니다. 근데 그 땅들이 대개 뭐 전문가들, 농업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세계에서 제일 좋은 땅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농촌 지역에 하면 황토죠. 황색. 근데 그 땅들은 황금 색깔이 아니라 이제 흙 색깔이죠. 흙토. 근데 이렇게 토지 좋습니다. 저희
여기 다음 장면 보이시죠? PPT 다음 장면, 예. 예,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예, 위에 보이죠? 흑도. 흑색깔인데, 여기 체르노잼이라고도 하는데, 이 땅이 너무 비료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좋아가지고, 좀 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세이신 분들이 짓고 다니는 나무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꼽으면, 거기서 이제 뿌리가 나고, 싹이 나와서 결실할 정도의 그게 아주 기름진 옥토입니다. 여러분들 안 믿겨지면 한번 오셔서 오실 때 마른 나무 지팡이 꼭 갖고 오셔서 한번 꼽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정말 싹이 뿌리가 나고 싹이 나서 결실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싹이 나리니 그럼 내가 택한 자라고. 그럼 왔다 그냥 가실 것이 아니라 저기 오실 때 왕복 티켓팅이 아니라 완 티켓팅 거기 계셔야죠. 아, 나를 부르셨구나. 거기 계셔서 이제 사역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땅에 예,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예, 그 땅에 기대치 않게 주님께서 저 땅을 주셨어요. 땅 보이시죠? 이렇게 좀 집터가 있고 그 집이 다 부서지고 이제 버려진 방치되어 있는 그 땅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땅에다가 이제 뭐든지 심으면 잘 되는데 뭐 마른 나무 지팡이를 심어도 거기서 이제 결실을 하는데 뭐든 안 되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우리가 뭘 심겠어요? 뭐 농사를 짓겠어요? 저희가 기도해 보니까 복음을 심고 교회를 심어야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교회를 심었습니다. 2000년에 이사를 가서 교회를 심으면서 교회 농지에 대표에다 이제 옥수수 씨앗을 뿌렸더니 저렇게 결실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이제 교회를 건립했죠.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에 이제 건립이 끝나서 조경하는 거 나무 교회 이제 이렇게 나무 심고 하는 것은 이제 해 넘기고 금년 봄에 날씨가 좀 따뜻해지거든. 나무를 좀 심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났죠. 저희가 피난 나오게 됐습니다. 말씀이 있죠. 우리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좋은 땅에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건 당연히 있죠. 근데 저희가 저 좋은 땅에 복음을 교회를 심었는데 그 결실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러시아군이 차지하고 있지만 조만간 우크라이나 군에서 다시금 탈환되고 저희도 또 돌아가서 다시금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놔두고 나왔는데 우리 성도들이 저희가 열쇠를 맡기고 와서 지금도 매 주마다 저 교회에 들어가서 자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또 예배만 드리기가 뭐하니까 이제 교회 학교까지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넘쳐납니다. 어린아이들이. 저 교회 학교에.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아이고 아이들이 너무 넘쳐나고 감당을 못한답니다. 아이들이 이제 학교가 다 지금 뭐 방학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와가지고 또 새 건물에 이제 뭡니까 에어컨실이 잘 돼 있으니까 아이들이 뭐 와가지고 시골에 와가지고 넘쳐나는데 평신도들이 뭐 예배 훈련을 받았지만 저도 아이들 교회 학교 훈련까지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쩔쩔맨다고 어떻게 빨리 선교하는 곳이라는데 어떤 러시아군이 물러가야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 교회를 위해서 그 성도들과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장면을 보여주세요. 아닙니다. 그 전 뭐가 한 장면이 빠진 것 같네. 예. 예, 여기서 예, 중요한 것은 다, 예. 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이 금년 2022년 2월 24일에 시작이 됐죠. 2월 24일에
그런데 전쟁 전에 또 전쟁 초기에 많은 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 한국에서까지 일단 전쟁이 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에 의해서 2, 3일이면 늦어도 일주일이면 다 점령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지원을 안 했죠. 총 한 자리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무기를 지원해 줘봤자 러시아군에 의해서 점령당하면 다 러시아 것이 될 것인데 뭐하러 지원해 주노? 하고 아무것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잘 싸우고 있죠. 벌써 넉 달이 지났는데 잘 싸울 뿐 아니라 러시아의 친구와 우크라이나 친구와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군이 다 격퇴해서 다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동안 러시아가 차지해온 크림반도까지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탈환하려고 그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궁금해하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많은 분들이 기억하기를 2014년도 3월에 있었던 이 크림반도 사건을 떠올리죠. 2014년 3월에 러시아에서 크림반도가 빼앗겼습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그 크림반도에 그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탈해 갈 때는 크림반도에 200만의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러시아는 총 한 번 쏘지 않고 200만에 살고 있는 크림반도를 가져갔습니다. 그 우크라이나로서는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빼앗겼죠. 그때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참 나약하다. 어떻게 그 큰 땅덩어리를 200만의 인구를 그렇게 무기력하게 빼앗길 수가 있는가 이렇게 판단을 했죠.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도 또다시 그러한 일이 재현되리라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지원도 후원도 하지 않았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고 있죠. 왜 이러한 결과가 비중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에 크림반도가 러시아에서 강탈되고 나서 곧이어서 이제 소위 돈바스라는 지역에서는 내전이 일어났죠. 내전. 그런데 뭐 말이 내전이지. 그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나서 러시아 정부에서 러시아 군대에서 제대하는 이들을 돈 주고서 용병으로 고용을 해서 또 러시아제 무기를 줘서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에다 들이보냅니다. 너희 가서 월급을 줄 테니까 가서 우크라이나 군하고 싸워라. 자꾸 분쟁 일으켜라. 그래서 이제 러시아 제대군인들이 러시아제 무기를 갖고 월급 받으면서 우크라이나 영토로 돌아와서 계속 분쟁을 일으켜옵니다. 그게 저희 말하는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내전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부터 금년까지 8년간 계속 그 돈바스 지역에서 이제 내전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군이 한 만 명 이상 이제 죽었죠. 이제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 군선교부가 있습니다. 군선교회. 이 군선교회에 이 장면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안 나오네. PPT를 한 번 더 돌려주세요. 아니 그 위에. 예. 그래서 미스가 빠진 것 같네. 예. 예, 그. 예. 그 우크라이나의 그 군선교회가 있는데 군인들 군선교회 군인들 대상으로 선교하는 이제 그 조직이 있는데 그 군선교회에 소속된 그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250명이 있는데 군인들까지 합하면 500명이 되죠. 이들이
그 돈바스 지역의 각 전쟁터를 다니면서 그 전쟁하고 있는 군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성경 전해 주고 복음 전해 주고 또 사상자들 그를 위해서 이제 헌신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전쟁터를 다니면서 장병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담보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장병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해 주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병사들이 가족들이 감동을 받고 그것이 또 일선 지휘관들이 감동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령관들에게 그것이 또 감동을 주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그 전역에서 자꾸 그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이것이 이제 군사령관들을 통해서 그 국방장관한테까지 올라갔습니다. 국방장관이 이제 여러 곳에서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고가 올라오니까 그 취합해서 그 대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얘기하니까 이제 그 대표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어떤 포상이 아니고 한 가지 우리 개신교 군목제도를 승인해달라. 이것이 이제 국방장관을 거쳐서 대통령한테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의 대통령이 아니라 요 전의 대통령입니다. 포로센코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올라가니까 이제 국방장관하고 대통령하고 군 수뇌부에서 다 협력해가지고 정부 관료들이 협력해가지고 의논해가지고 이건 타당하다, 해줄만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국방장관이 사인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사인해서 정식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종 군목부가 정식으로 이제 승인이 된 겁니다. 그게 2016년 3월 제가 준비해왔던 것이 이제 그 사진인데 그 승인이 되고서 KF에 있는 저희 집에 모여가지고 군선교회의 회장단이죠. 모여가지고 이제 축하하는 파티를 한번 열었습니다.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일이죠. 우크라이나 군선교회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군에서 대통령에게까지 이제 정식으로 이제 승인된 것을 이제 축하하는. 그러한 다음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각 신학교에서 군목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신학교 내에서 군목들을 양성해서 군목들이 이제 매년 모여가지고 이제 군목 수양회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군목들이 한 200명, 300명씩 모입니다. 모여서 맨날 이제 영성 수련도 하고 군목들이 이제 2002년에 이제 전쟁이 발발하니까 각급 그 부대에 가서 또 그 전쟁터에 가서 그 크리스찬 그 군인들을 독려하는 거죠. 기도하고 주일날 전쟁터 통해서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미사일이 날아오다가 방향을 트는 거죠. 엉뚱한 데가 옆에 가고 탱크가 오다가 이제 바주카포 한번 쓰면 한 방에 그 탱크가 러시아군 탱크가 이제 파괴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막 계속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매스컴은 보도가 안 되는 거죠. 일반인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이런 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이제 주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면서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군인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사실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이 군사력 평가에 의하면 러시아가 세계 2위, 우크라이나 28위입니다. 그 우크라이나의 국토 면적이 우리 한국의 6배지만 러시아는 그런 우크라이나보다 28배가 더 면적이 큰 나라입니다. 사실 이렇게 놓고 평가하면 다윗 소년과 골리앗보다도 더 차이가 나는 그런 싸움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러시아를 거의 다 지금 섬멸하고
격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오래지 않아서 조만간 러시아군이 다 격퇴당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쫓겨났다 하는 그런 뉴스 보도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2004년에 우크라이나 키예브에 왔을 때 저희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비자 문제, 거주 문제인데 저희가 키예브에서 개신교단, 침례교단 본부를 찾아갔습니다. 본부에 찾아가서 침례교단의 총회장님을 좀 만나 뵙기를 청했죠. 그랬더니 그 본부에서 비서죠. 지금 총회장님은 해외 출장 중이라고. 그러니까 잘 안 맞은 거죠. 근데 그 비서 얘기가 지금 총회장은 해외 출장이셔서 어렵고, 근데 부총회장님이 나와 계시다고. 부총회장님이라도 만나겠냐고. 저희가 이제 부총회장님은 만나게 됐습니다. 안내해서 이제 부총회장님에 들어갔더니 부총회장님이 인사를 하시더니 이렇게 보더니, 저희들 안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부총회장님이 저희가 러시아의 하바로프스크에 있을 때 거기 한번 오셨던 분이에요. 하고 오셔서 그 침례교 러시아 극동교단의 그 대표로부터 우리 얘기를 많이 들으셨대요. 그리고 우리 집까지 오셔서 식사 대접을 한번 잘 받으셨다고.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저희도 알아보신 거 그러면서 어쩌냐 했더니 무엇이 필요하냐고. 뭐 그랬더니 그 교단에 그 비자 이런 초청장 그런 거 담당하시는 분을 부르시더니 이분도 이러저러하니까 하여튼 뭐 비자 초청 이런 문제 도큐멘트 서류 문제 다 전적으로 도와드리라고 무조건 그렇게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총회장님이 그 담당자한테 지시하니까 그분이 지금까지 18년간 계속 그런 모든 것을 다 도맡아서 도와주시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죠. 그 저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개신교단 중에서 침례교단에 제일 그 파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담당자가 다 도와주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없죠. 그때 그 통해서 이제 제가 그때 그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죠. 9절에서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시니라. 하바로프스크에서 제가 아까 게시도로만 얘기를 했는데 그 섬기자 섬기는데 그 전부 예,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저희가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서 저와 아내가 늘 제일 먼저 기억하고 실천하려고 애를 쓴 것이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어디서든지 어디 가서든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천자죠. 어디 아브라함도 많이 이동하고 다니지만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늘 손님을 보면 쫓아나가서 늘 손님을 모셔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하죠. 고통에서 많은 대접한 것 이상으로 많은 대접을 받으셨는데 그 본보기 아마 히브리서 이 말씀도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살자. 특히 선교사가 어디 가든지 언제든지 대접하면서 행하자.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저희가 대접한 것 이상으로 제가 우크라이나 가서도 18년째인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겪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꼭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세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예측을 못하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곤란을 겪었는데 꼭 그럴 때 천사를 보내주셔서 다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세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일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사람 천사죠. 그리고 다 그 문제를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아무 대가 없이는 떠납니다. 이런 것은 뭐 얘기보다 책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를 하면 책으로 남겨야겠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미 실천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손는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내 가족에게 나 자신에게보다 더 극진하게 정말 심신을 다해서 대접하면 꼭 나에게 돌아옵니다. 우리 가족에게. 뭐 나도 어렵고 나도 힘든데 보다도 그럴 때일수록 더 정말 잘 대접하고 섬기면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꼭 그것을 대갚아 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체험하시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장면이 있는데 예. PPT 맨 마지막 장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제가 이제 이달 24일이면 또 이제 한국을 떠나서 여기 루마니아로 가게 됩니다.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인접국인데 제가 2월 22일 날 그러니까 전쟁 24일 나왔으니까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그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루마니아를 건너와서 수체바라는 접경 도시에서 두 달을 제가 머물다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다시금 이달 24일 날 루마니아로 가서 그곳에서 역시 그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섬기다가 전쟁이 끝나면 다시 우크라이나로 이제 돌아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보면 이제 이쪽 왼쪽에 있는 위에 있는 사진이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국경 지역을 표시하는 거죠. 위쪽에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 아래가 이제 루마니아 수체바. 루마니아 수체바에서 제가 가서 머물다가 어서 저기 예 우크라이나의 체르니우치로 하려고 체르니우치에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찾아가지고 이제 제가 활동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루마니아에 있는 제 동역자들입니다. 루마니아 목회자들이자 이제 선교사들인데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만나서 같이 또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래 왼쪽에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고아들입니다. 고아원에 있는 고아들이죠. 지금 저기 뭐 평소에 들었지만 이제 그 고아원에 있는 고아들이 참 어렵죠. 부모 없는 아이들인데 전쟁통에 더 그렇습니다. 전쟁통에 러시아군이 뭐 군인들뿐 아니라 뭐 아파트, 병원, 뭐 고아원 할 것 없이 무차별 막 폭격해서 어려움을 주고 있어. 저들이 지금 뭐 평소에도 제대로 지원을 못 받는데 전쟁 상황에서 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제 아내가 좀 우크라이나 고아들 고아원을 지원하는 사역을 지금 계속 펼치고 있는데 저기 가서도 더 좀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그런 도움을 좀 주기 위해서 좀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쪽 아래에 왼쪽에 있는 것은 제가 있는 루마니아 수차바에 있는 크리스찬 캠프에 와 있는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입니다. 저희 다 크리스찬 아이인데 저들이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미래죠. 청소년들. 저희에서 크리스찬 찬양을 부르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미래를 위해서 찬양을 하면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저들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우크라이나 드러나를 좀 기다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사역과 다양한 상황들을 말씀을 들으셨는데 우리 기도할 때마다 놓지 말고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 여름 사역, 여름 성경학교 일정 보시고 계속 자녀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510장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어만 더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바다 저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중에 우리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감사의 예물 또는 주일의 예물들 각각 주님께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그 일터 위에 그 가정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들 위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한 예물이 교회를 통해서 쓰일 때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와 소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땅끝에 이르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그리고 전쟁 중에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그곳의 목회자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